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커피에 대한 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커피에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커피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성분을 걸러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왜 커피를 마실 때 종이 필터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커피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또 요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여성들이 생리 과다로 철분 결핍성 빈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분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구독자들 중에서 일부 여성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리 과다로 지금 몸에 철분이 부족해서 철분 결핍성 빈혈에 걸렸고, 그러나 평소에 커피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을 때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내 빈혈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지, 또 의사 선생님이 철분 보충제를 처방해 줬는데 이거를 커피랑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커피를 끊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나는 평소에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을 때 나는 꼭 커피를 한잔 먹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되는지요? 혹시 이 커피로 인해서 고기에 있는 철분 흡수가 방해되는 게 아닌지, 이제 또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여성이 이제 지금 철분 그 보충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화학적인 제가 그좀 반응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알수 있게끔 오늘도 제 강의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기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케미컬이 들어있어요. 그 커피빈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커피빈을 갖다가 볶게 되면 이제 시커멓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갈아서 우리가 이제 커피를 쓰는데, 자, 이게 커피빈이에요. 자, 커피빈을 보면 색깔이 어떻죠? 녹색이죠. 이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커피의 그 유익한 기능을, 하는 바로 그 굉장히 중요한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클로로제닉 애시드라는 거예요. 클로로제닉 애시드가 여기서 클로로라는 말이 있죠. 이게 그리스 어원에서 나온 건데, 클로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게 뭐죠? 클로로필, 녹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빈이 원래 이렇게 녹색인데, 이거를 이제 볶게 되면은, 고온에서 이걸 볶게 되면 이게 새카맣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커피빈 안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당분 성분도 있고, 단백질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고온에서 메일라드 리액션이라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색깔이 브라운을 띠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걸 뭉뚱해서 멜라노이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멜라노 하면은 검은색이란 뜻이죠. 그래서 커피 색깔이 검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녹색이었는데, 볶고 나니까는 이게 검게 된 거죠. 멜라노이딘 같은 그런 물질이 메일라드 리액션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클로로제닉 애시드가 어떻게 되냐? 예, 볶는 과정에서 이것도 많이 손실이 돼요. 이게 잘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오늘 그 철분과 커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클로로제닉 애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에스터 본드가 여기 있죠. 여기 CO하고 O가 있으면 이게 에스터 본드인데, 즉 이거는 굉장히 잘 잘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열만 가해도 잘라줄 수가 있고, 물이 있고 열 있으면 쉽게 분해가 되고,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게이지라는 효소가 있어서 이걸 또 분해해버려요. 장내 미생물이 이걸 분해하고.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성분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성분의 이름을 퀴닉 애시드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걸 카페익 애시드라고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뭐 카페익 애시드가 카페인 아니냐? 그 카페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페익 애시드는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커피의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바로 폴리피놀이 바로 이 카페익 애시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볶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또 다른 또 폴리피놀도 만들어지지만, 아무튼 이게 폴리에 들어있는 그 커피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제 바로 폴리피놀의 스타팅 바로 그 전구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이게 좋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거고. 그러면 이 퀴닉 애시드는 뭐냐? 요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 퀴닉 애시드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에스터 본드가 잘라지면서 퀴닉 애시드, 카페익 애시드 두 개로 됐어요. 제가 카페익 애시드는 항산화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퀴닉 애시드가 뭐냐? 이게 바로 커피의 그 텁텁한 맛 있죠. 아주 수렴성이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 에스트린전트라고 그러거든요. 에스트린전트는 뭔가를 이렇게 수축시키는 거. 뭐 커피를 먹으면 그톡 쏘는 그런 맛이 바로 이 퀴닉 애시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퀴닉 애시드도 굉장히 좋은 작용이 많대요, 요즘에. 그런데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카페익 애시드인데, 카페익 애시드가 항산화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폴리피놀. 여기 보면 벤젠 링이 있고, 거기에 OH그룹이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폴리피놀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피놀 그러면 벤젠링에 OH가 하나인데 여긴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폴리피놀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OH 그룹이에요. 이 OH 그룹이 철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폴리피놀이죠. OH 그룹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산소에는 아직 그 짝짓지 않은 그 전자 쌍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두 개나 있다고. 그래서 OH 그룹은 이런 그 철분 이온을 만나게 되면은 철분 이온의 그 오비탈 구조를 보면 아직 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즉 빈방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산소는 지금 전자가 남아 돌거든. 이 OH 그룹은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래서 전자를 도네이션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더블 본드가 이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과정에서 이 철분이 이 산소에다가 전자를 한 개를 도네이션을 했죠. 보통 우리가 두 개씩 이렇게 쌍으로 줘야지만 이게 활성산소가 안 되는데 하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 메탈 아이온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특히 철분이 한 개를 준단 말이에요. 두 개를 줄려면 좀 두 개 주려면 또 한 개를 줘. 예. 줄려면 쌍으로 주라 이거야. 하나 주면은 불안정해져요. 예. 여기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 활성산소는 주위에 있는 산소 분자에다가 또 전자를 또 하나를 주는 거야. 두 개를 안 주고 또 하나를 줘. 하여튼 한 개씩 거래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화학 반응도 그래요. 전자를 훔쳐가려면은, 뺏어가려면은, 그러니까 강탈하려면은 한 쌍, 페어를 데려가야지. 하나만 데려오게 되면 얘가 불안정해져가지고 주위에 있는 아들 뭐하고 또 어떻게 붙어먹을지 몰라요. 이 화학 반응도 이렇게 프리라디칼, 전자를 하나만 뺏어갔어. 그러니까 열받아서 얘가 또 하나를 또 딴 데 줬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O2, 바로 우리 O2, 산소 분자가 활성산소, 슈퍼옥사이드가 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철분약을 보통 약국에서 많이 파는 게 페러스 설페이트, 뭐 페러스 글루코네이트, 그러한 무기 철분 보충제를 먹고선 커피를 마셨다. 그럼 커피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뱃속에서 커피가 콜로제닉 애시드가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 캐픽 애시드가 나오고 캐픽 애시드는 폴리피놀이고 그 폴리피놀에는 OH가 두 개가 있는데 산소는 원래 전자가 많은 부자다. 그래서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요 벤젠링에 붙어있을 때 강력한 항산화제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요 철분에 빈방이 많다. 거기다가 전자를 처음에는 이렇게 한 쌍씩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본드, 이렇게 공유결합이 이렇게, 여기 싱글 본드가 두 개가 생겼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철분이 얘는 전자를 갖다 이렇게 하나씩 떼주는 그 취미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요 산소에다 주니까 산소가 전자를 한 개만 받은 거야. 두 개를 다 한 번. 그래가지고 이게 슈퍼옥사이드가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 하나, 이 싱글 전자를 또 다른 산소에다 전달해 줘가지고 이게 바로 슈퍼옥사이드가 됐다. 지금 그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항산화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항산화제가 오히려 활성산소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슈퍼옥사이드. 그러니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커피의 그 좋은 점이 무기 철분 이온이 있을 때는 활성산소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그 철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그 카픽 애시드랑 붙어가지고 그 철분이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나간다.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 환자를 위해서 철분을 처방해 줬는데 철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젊은 여성들 커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절대 커피와 철분을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복용하면 되냐?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마시던가 아니면 식간에 드시면 돼요. 커피를 좀 먹어야겠다 싶으면은 커피는 그 약을 먹고 나서 그 왜 그 식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철분약하고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럼 커피는 언제 먹는 게 좋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그 중간에 그때 드시라는 얘기, 한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인터벌을 두면 문제가 안 생겨요. 오늘 제가 그 팁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철분약들은 공복에 먹으면 위가 쓰려서 식사할 때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커피 같이 먹잖아요. 아침 식사할 때 커피 같이 먹죠. 예, 그러니까 철분제제를 언제 먹는 게 좋다? 식사와 식사 중간에, 즉 아침과 점심 식사 사이 혹은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 드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분도 드시고 커피도 드셔서 꼭 먹고 알 먹고지 뭐. 예. 그렇게 두 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간격을 둬라. 오늘 제가 그 팁을 말씀드린 거고 또 이와는 반대로 철분이 너무 넘쳐나는 분들이 있어. 고기 좋아하는 남성들 하루에 그냥 스테이크를 그냥 막 두 개씩 먹는 분들 있죠.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철분 결핍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발도상 국가들의 문제고 이 미국은 너무나 많은 고기에다 비타민C를 같이 먹는 바람에 철분이 과량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몸에 철분이 넘친다는 거죠. 아이언 오버레드가 되면요. 잘못하면 간에
큰 손상을 줘서 간 경화증이 될 수가 있고 치매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요 단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 너무 많은 철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거기다 또 요즘에 또 비타민C를 또 많이 먹잖아. 비타민C하고 철분이 만나면요 그 철분이요 슈퍼 철분인데 몸에 너무 잘 흡수가 돼. 예. 고기를 갖다 제가 지금 한글 스테이크를 그냥 그것도 웰던도 아니고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거 거기에 이제 해모글로빈에 그 철분이 얼마나 들어있어. 그러면서 그냥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먹거나 아니면 또 비타민C 메가도주 한다고 1000mg 비타민C를 같이 먹었네. 그 사람 뭐 아마 그 고기에 있는 철분 거기가 다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럼 간에서 그렇게 많은 철분이 들어오면은 이 철분은 잘못하면은 활성산소 만든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자를 하나만 그 쌍으로 줘야 되는데 한 개씩 주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탈 아이온이. 그래서 이 철분이 있는 곳에는 꽉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는 철분을 갖다 단백질하고 단단하게 붙여놔. 그래서 근육에서는 철분이 뭐에 붙죠? 마이오글로불린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고 적혈구에서 뭐에 붙어 있죠? 헤모글로빈. 예. 햄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안 그러고 철분을 혼자 놔두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전자를 쌍으로 안 주고 한 개씩 준단 말이야. 꼭 사고를 쳐요, 이렇게. 예. 그래서 프리라디칼 반응을 일으킨다. 지금 그 말씀을 설명을 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분 과다증인 사람들, 즉, 고기를 많이 먹고 비타민C랑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커피를 꼭 먹어야 되지. 이 사람들은 고기 먹을 때 꼭 커피를 한 잔을 같이 먹게 되면은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 흡수가 방해가 돼가지고 제가 논문을 보니까 햄버거를 먹을 때 커피 한 잔과 같이 먹으면은 햄버거에 들어있는 햄버거 고기잖아요. 철분이 한 38%에서 40% 정도 흡수가 안 된대요. 그것만 보더라도,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제가 스테이크하우스 가면은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테이크를 먹고 나면 이제 디저트 이제 먹으라고 하지 않고 메뉴가 뭐 무슨 뭐 아이스크림 뭐 맛있는 뭐 케이크 뭐 별게 다 있는데 저는 디카프 커피를 꼭 주문을 합니다. 그거 한 잔을 딱 마시고 오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그 고기에 들어있는 과량의 철분이 제 몸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커피가 보호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커피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철분 흡수를 갖다가 막아줄 수도 있고 그게 또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철분을 갖다가 많이 흡수해야 되는 즉 철분 결핍성 빈혈에 있는 여성들 철분 제제를 먹는 경우에는 커피랑 같이 먹게 되면 캡틱 애시드가 바로 이 철분 이온을 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붙어가지고 못 쓰게 만든다. 그래서 반드시 간격을 띄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와 철분에 관한 관계는요. 사람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빈혈이 있는 사람한테는 커피가 해로울 수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커피하고 그 철분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또 평소에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고기하고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몸에 철분이 과다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커피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저녁에는 꼭 디카프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들어가면 밤에 수면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고 나니까 철분과 커피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됐고 자, 이 철분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커피를 좀 피해서 즉 철분 흡수를 갖다가 도와주게끔 해야 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이 화학 공식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또 커피에 관한 또 3부 이번에는 제가 커피에 관한 또 제 개인적인 견해와 더불어 또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커피를 먹을 때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첨가제가 있어요. 그걸 꼭 넣어야 돼. 다음번에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